안녕하세요, 솔림 용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니박, 단호박, 또는 뭐죠, 이렇게 애호박,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애호박이지, 뭐. 애호박. 메디오박. 호박을 키우면서요,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이 따먹고, 오래 따먹고, 여기 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재배 방법부터 순지르기 자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 하나로요 호박 키우기는요 나도 달인이 아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기야 호박을 가장 많이 따먹고 오래 따먹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 키우면 돼. 자, 순두 제거하지 말고. 아, 그렇지. 뭐라 그랬어? 순두 제거하지 말고 막 일단 키워야지. 일단 자기 말이 맞는데 뭐라 그랬는지 다시 한번. 순 제거하지 말고 막 키워야 되고. 응. 그냥 바닥에 막 키워 그냥 아주. 자, 그거는요 맞는 말인데 두 번째 맞는 말입니다. 자, 일단 참외도 비슷하고, 수박도 비슷하고 이 호박도요 키우는 방법은 뭐다 여보? 몰라. 똑같습니다. 자, 왜 똑같냐? 왜 자꾸 물어봤어. 동굴 식물이고요. 자, 일단 가장 많이 딱 순지르기, 적심, 뭐 어미순 몇 개, 아들순 몇 개 그런 거요 다 필요 없어요. 자,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은요 순지르기 안 하고 대충 막 키워도요 진짜 많이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요 호박 봐봐, 호박.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호박이 지가 먹고 살려고 망을 갖다가 꽉 잡고 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호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요, 우유도 그렇고, 진해빨 달려있죠. 자, 그거는 지네들이 살려고 일단 올라갑니다. 자, 왜? 바닥에서 어미순, 아들순, 손자순 겹치면은요,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쉽게 병이 납니다. 자, 그래서, 호박이든 수박이든 뭐든 그걸 갖다가 이제 오래 따먹으려고 하면은요 자 병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병만 안 나게 하면은요 진짜 오래 따먹을 수가 있고요. 자 호박을 키우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자 일단 병이 안 나게 해려면은요 두둑을 높게 높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만약에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두둑이 나죠. 근데 집중호우가 쏟아져 갖고 물이 넘쳤어요. 그럼 뿌리가 잠겼어. 그러면 모든 농산물들은요 뿌리가 생명인데 뿌리가 물에 잠겨버리잖아요. 겁은 병나고 그냥 목에다 이렇게 칼을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헛골을 깊이 두둑을 높게 해야 두둑이 이만큼 높으면 물이 이만큼 차도 뿌리가 위에서 놀기 때문에 잠기는 것도 있겠지만 위에서 대부분 놀기 때문에 병도 안 오고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밥도 크게 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꽃만 벌 유인하도록 꽃만 내두고 땅에 닿는 이파리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자 심는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차차차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아들순이 어미순 아니야 있잖아요. 아들순을 제거도 안 했어요. 제거도 안 했고 그냥 어미순 하나에 뭐 아들순이 그냥 지가 그냥 막 나와서 이건 거의 방임제비 비슷하게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네 개 중에서 하나는 어미순 두 개는 세 개는 아들순 그리고 여기는 세 개 중에서 얘가 기른 게 어미순이지 뭐요. 그치 제가 어미순이지. 자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게 어미순 여기는 아들순 그리고 여기는 아들순 하나 어미순요? 아니 어미순 하나. 자 이렇게요 어미순을 적심을 해든 안 해든 뭐 아들순을 몇 개를 키우든 그거는요 전혀 뭐라고 호박을 몇 개를 재배하는 데는요 전혀 차이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뭐 어미순에 뭐 아들순 조그만 게 이렇게 올라가고 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호박을 자기야 어떻게 이지 많이 달릴까?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는 어미순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호박이 하나 여기 달렸다. 첫 번째 과 수박도 그렇고요. 참외도 그렇고, 첫 번째 과가 크기 시작하면은 어미순도 못 자라고 아들순도 제대로 못 자랍니다. 왜냐면은 호박이 첫 번째 과에는 뿌리가 덜 뻗어가 나간 상태에서 호박이 착화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호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뿌리에 과부하도 걸리고, 영양분을 얘네들이 제대로 먹기 때문에 다 못 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를 따줘. 따주게 되면은 뿌리에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착착착 잘 뻗습니다. 자, 그래서 어미순도 빨리 자라고 아들순도 빨리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밀식 재배를 했고 터널 재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미순이든 아들순이든 간격을 한 22분, 15cm, 15cm 이상 간격을 두면 쫙 올라가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호박을 키우면은 판매할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순 두 개를 냅두는 사람, 어떤 분은 어미순 하나만 키우는 사람, 어떤 분들은 아들순 세 개를 키우는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런 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잎과 줄기가 땅에서 겹쳐져 가지고 자라지 않게 해야 병충해 관리가 오래되고요. 또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뭐 호박 구덩이를 만드네, 참외 구덩이를 만드네, 수박 구덩이를 만드네, 호박 구덩이를 심어서 만드네, 그건요 옛날 방식이에요. 왜냐, 이게 판판한 땅입니다. 판판한 땅인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파냈어. 여기가 평지인데 깊이를 한 20cm로 파냈어요. 그리고 상토든 뭐든 채워서 여기다 호박을 심었어요. 자, 그럼 뿌리가 뻗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판판한 땅보다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쫙 오면은 얘네는 뿌리가 다 잠겨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되면은 비 한번 제대로 오면은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 거름 줘도 거의 병나거나 죽게 되니까요. 어딨어? 어? 못 쓰는 거예요, 이건. 어딨어? 그리고 두둑을 높게 해서, 두둑이 만약에 이만큼 높아요, 바닥 이만큼인데, 그러면 이만큼 웅덩이로 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상토를 집어넣든 영양제를 집어넣든 똥을 집어넣든 해가지고 뿌리를 최대한 바닥에서 높게 띄워주는 게 최고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어미순이 몇 개 아들순이 몇 개 그거는 절대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러면 호박이 조금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봐봐. 자, 여기는 만약에 터널 재배다 그러면 어미순을 쫙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터널로 올라갔을 때는 방임재배입니다. 방임재배. 그럼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냥 냈다 알다 모르겠다, 네 멋대로 꼴리는 대로 자라라. 그러면요, 여기서 어미순이 나가면서 여기 또 손자순이, 아들순이 나올 거고 또 손자순이 나올 거잖아요. 순이 몇 개가 뻗어 나가든 그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그럼 뭐를 신경을 쓰냐, 아들순이든 뭐 손자순이든 뻗어 나가잖아요. 자, 수박은 하나를 키우는데 뭐 이파리가 뭐 57개니 8개니 막 그랬는데요, 호박은 조그맣잖아요. 그만큼 이파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미순이 자라서 아들순이 나가든 손자순이 나가든 거기에서 뭐를 보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아들순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과는 아마 땄거나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해 이게 뭐 겨순 같은 거는 다 따주고요. 자, 요걸 쭉 따라 올라갑니다. 자, 쭉 따라 올라가. 자, 요것도 공간을 봐주고 호박이 몇 개 달리느냐를 봐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아들순이 쭉 올라가는데 첫째 과는 따졌고 어디서 땄을까 아마. 그러면 아들순이 올라가잖아요. 아들순이를 올라가는데 호박이 있어. 어멈, 호박이 있네. 야, 얘 빨리 먹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호박을 갖다가 이파리가 이제 얘는 이파리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공간이 많으면은요, 이거를 쭉 키우셔도 돼요. 쭉 키우셔도 됐다가 여기 호박이 하나 달리고 또 여기 호박이 하나 달리고 또 여기 호박이 하나 달려요. 그러면은 그때 여기에서 적심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우선 공간이 있을 때.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위에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없어. 적심. 여기서요, 호박에서 하나, 둘, 한 세 개에서 네 개나 한 적심이, 여기가 끝이요. 그럼 여기서 적심을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로 갈 영양분이 없어서, 아니, 여기로 가야 되는 영양분을 갖다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호박이 빨리 커집니다. 이 호박이. 호박이 빨리 커지고,
여기 있잖아, 겨순. 어? 호박이 여기 달렸잖아. 키워야지. 응. 겨순을 여기 있는 건 따줘야지. 왜? 이 겨순이 자라면서 여기서 이 이파리가 얘는 키워야지. 이 이파리가 영양분을 만들면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이파리 있는 데로다가 영양분이 몰리는데 겨순이 있으면 겨순이로다 많이 자랄 거 아니야. 호박이 좀 달렸을 때. 근데 얘는 떨렁 하나밖에 없네. 자, 일단 하나밖에 없고요. 자, 만약에 또 여기에 공간이 또 있어요. 어? 또 공간이 많어, 옆으로. 키워야지.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겨순이 있잖아, 겨순. 얘는 또 손자순입니다. 엄마 순, 아들 순, 손자 순이 나가요. 만약에 공간이 많어. 많으면은 얘를 쫙 뻗치겠다가 호박이 착화가 될 것 같다. 그럼요. 몇 번째 맛에서 또 적힘을 해주면 또 얘가 또 금방 큽니다. 자, 요거는 터널 재배 했을 때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미순이든 아들순이든 천장에 올라와서 쫙 뻗어나가요. 그럼 공간이 많잖아. 그럴 때는요. 성장점은 계속 냅둬요. 그럼 또 겨순이 또 나옵니다. 어? 아들순이든 손자순이든 겨순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박이 있다! 보인다! 여자 호박이 꽃 달고 호박 달고 나온다. 그러면요, 몇 번째 앞에서 그냥 적힘을 해주시면은 호박을요, 미친 듯이 수확을 할 수 있고, 호박을 조금 내도 빨리 착화시켜서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터널 재배를 하는 한 곳. 그래가지고, 여기에 터널 재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만약에 줄기가 촘촘히 있잖아. 그러면은 옆으로 뻗어나갈 겹순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천장까지 갈 때는 그냥 겹순을 다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괜히 여기는 겹순 같은 거 쫙 살렸다가 그냥 여기서 엉키고 설키고 막 나중에 순정리가 안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그냥 이렇게 없애 주시고 여기 터널로 올라갔을 때 그때 겹순 같은 거를 적심을 해주면요. 호박이 미친 듯이 자립니다. 자, 그리고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참외가 심어져 있는 곳인데요. 참외 하나를 심어가지고 아들순을 네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게, 지금 보이는 게 참외인데, 호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박을 하나 심어 놓고 아들순을 세 개든 네 개든 키워가지고 측면으로 여기 동그란 부분으로 자라게 한 다음에 위에 천정 해가지고 하면은요, 이 호박 하나를 심어서 치아 40개, 50개 이상은 따서 먹을 수가 수박도 있습니다. 되고 뭐 다 되지 뭐. 수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다 똑같은 방식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호박이다 그러면 어미순이 쭉 자라. 어미순이 쭉 자라는 걸 놔두고요. 또 아들순이 쭉 자라는 게 놔두고 손자순이 뻗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공간이 여기까지 있다. 근데 여기 참외가 호박이 맺혀 있다. 그럼요, 공간이 여기가 끝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호박이 달린 데서 그냥 적심 해주면은 호박 이렇게 달리면서 아들순은 쭉 자라고 또 터널 천장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자, 어이구 멋지다. 여기는요, 여기를 한번 볼까? 여기 자, 이거 틀린 호박이잖아. 그치? 여기는 애호박이고요. 여기는 애호박 푸토박입니다. 푸토박. 이렇게. 여기 푸토박이요? 푸토박이요. 생긴 거 꼬라지 봐봐. 난 뭔지 모르겠어. 아, 봐봐. 꼬라지가 푸푸푸푸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색깔부터 푸푸푸. 이파리가 푸푸푸하다고 푸토박이냐? 자, 이파리가 푸푸푸하고 여기는 약간 누르기 끼끼해서 저기 애호박인 것 같습니다. 애송이 녀석. 자, 이렇게 키웠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비닐하우스나 공간이 작어. 작은 데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런 호박이나 참외, 수박 그런 거는요, 특히 호박은 지금 심었으면은요, 이름만큼 자랐으면은 가을 때까지 따먹는다 했을 때 어미순만 키웠을 때는요, 한 20m 이상, 30m 이상 자랍니다. 자, 찍혀 있음.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지금 정리를 안 해줬는데, 자, 지푸라기에 붙은 일단 지네발을 없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우, 되게도 많이 자랐다. 걔 모양 동그란 거 같지? 그래, 봐봐. 푸토박이야. 이렇게 마른 목골처럼 자라는 호박이잖아. 된장 튀겨 먹으면 그런 거 같다. 저기 틀리다. 맛있잖아, 그치? 저기 틀리다 모양 큰 거. 호박 그래. 하나 큰 거 있다. 자, 이렇게. 어우, 너무 정리해준 시간이 시기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정리를 해주는 대로 자, 여기 보시면은 어우, 무거워. 근데 얘는 겹순을 땄어? 어?
겹순. 안 땄어 아직. 근데 이거밖에 없어? 아 왜 봐봐. 되게 간단하게 자란다. 그래? 그치 자, 미친 듯이 나오는데 원래. 자 이렇게 어미순 하나를 아하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나 거리 갈까? 아니 그래. 난리도 아니네. 자 여기는 남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고박을 키우는데요. 자 여기에 옆으로다가 쭉 끈을 하나 놓았습니다. 자 끈을 하나를 놓아도 하나를 옆으로 해도 되고 두 개를 해도 되고 세 개를 해도 되고요. 야, 난 저만 있다 먹을래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뭐 금을 씌우로 만들든지 망을 씌우든지 해서요 방인 재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금을 칠 거예요. 자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지. 미친 듯이 작년에는요 제가 이거를 외지로 키웠어요. 외대로 키워서 한 20몇 메타 자랐었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 줄에다가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하나 딱 걸어주고요. 자 만약에 여기요 여기도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저 호박은 좀 있으면 따먹었는데. 그러게 말이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죠. 자, 여기 바닥에 있는 이파리 줄기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없애지는 게 좋고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미순만 키워도 되고, 아들순을 키워도 되고, 또 손자순을 또 키워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여기가 봐봐요. 뭐. 아들순이 크게 나왔잖아. 어? 그러네. 자, 길어. 아들순이 크게 나왔는데 땅바닥에 걸릴 것 같아. 걔는 없애야 되겠다. 얘는 없애주는 게 좋고요. 저기 있는 거 키우면 되겠다. 자, 여기도 나는 아들순을 몇 개월을 키울까? 그거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올해는 따르게 키우자. 자, 여기는 어미순만 키우면 막 15m, 20m 그냥 쫙쫙 너무 많이 길게 가기 때문에요. 여기서 아들순을 많이 키워서 한꺼번에 많이 키워서 총알처럼 자라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벽에 동글동글 맺혀있으면 보기 더 좋잖아요. 봐봐 자기야 볼래? 여기 여기 어미순에 호박이 달렸어. 어? 여기서 아우 떼어낼까 했는데 호박이 여기 있잖아. 아깝지. 자 그러면은 그럴 때는 손자순이에요. 손자순 겨순. 겨순을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겨순을 제거를 해주고 자 여기 앞쪽에서 여기 호박이 또 있는데 호박이 너무 달리면은 땅에 닿으니까요 한 두 마디 세 마디 정도에서 더 키워 성장점을 제거를 해줘. 이파리만 빼주고 광합성 해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호박이 또 달리겠죠. 여기도 달리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아들순입니다. 아들순. 개 위로 올려야 되겠다. 없애도 되겠지만 굳이 왜 없애? 아들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여기 두 개 한번 키워볼까? 여기 하나 그러면은 두 번째 호박을 내두고 하나 두 개를 내두고요 끝에 적심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호박이 달린데 영양분을 많이 뺏기니까 겨순을 사이사이 다 없애줍니다. 자 그러면 겨순이 안 뻗어나가고 영양분이 호박한테 물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물 해주고 호박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또 아들순. 자 아들순 갖다가 그냥 아예 무조건 없애지면은 손해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작으니까 여기 호박이 있어요. 그러면 놔둡니다. 놔뒀다가 얘가 줄기가 쭉 자라면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그냥 쭉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들순에서 호박이 엄청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냅뒀다가 호박 달리면 적심.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바닥 부분이고 바닥에 닿는 병 중에 뭐 특히 흰가루병이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파리를 자, 땅에 닿는 거기 아래쪽으로 다 호박잎 두 개 정도만 냅두고요.
이렇게요. 보면은 별거 없어요. 병충해 안 나게 두둑을 높게 해주고, 그리고 뿌리가 마음대로 뻗을 수 있도록 밥을 많이 해줍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 밥이 여기서 여기 저기 한 2m 50m는 돼요. 1m 푹 2m 50은 돼요. 저 지푸라기 까는 게 다 호박이 잘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고, 자 두둑을 높게 해주고 밥을 많이 해준 상태에서 땅바닥에 닿는 이파리나 줄기 같은 거는 없애주고 공중으로 띄워서 병충해를 막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방임재배를 해도 어미순을 절단을 해든 절단을 안 해든 아들순을 몇 개월을 키우든 그거는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호박도 참외도 수박도 오이도요 이 방식을 적용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맞아 틀려? 몇 프로가 맞는 것 같아? 뭐? 대충 대답하는 거지? 호박 쌈이나 해먹어야. 호박 쌈이나 해드셔. 나나 먹어. 너나 처먹어. 아니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자꾸 그냥 참외 순치는 뭐 수박 순지르기 호박 순치는 뭐 똥 마렸다고? 우리 여보가요 똥 마렸다고 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우 저 그냥 제 마음이 급합니다. 자 호박 많이 따드세요.